그러시냐고요? 나? 나 윤희 아빠야. 됐어? 아빠? 야, 윤희야. 한윤희! 거기 앉아! 윤희야! 자랑이에요? 그 나이에 내 아빠는 게 자랑이냐고요? 그리고 난 또요? 내 나이에 젊은 아빠 둔 게 자랑이냐고요? 뭐? 너무 욕심이 많으시네요. 우리 엄마랑 결혼했다고 해서 내 아빠 되는 거 아니에요. 이런 식의 간섭 불편해요. 그러니까 더 이상 내 인생에 간섭 말아주세요. 어떻게 된 거야? 사돈집에서 데리고 나오는 길이에요. 집에 데리고 들어가려고요. 그래? 그래. 잘 왔다. 잘 왔어. 아빠. 너 조금만 기다려. 어? 나 얼른 마무리할게. 근데 여보. 어머니 말이에요. 걱정하지 마라. 어떻게든 부딪혀 봐야지.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. 아이고, 때린 놈은 쭈그리고 자고 맞은 놈은 다리 뻗고 잔다는데, 아이고, 넌 어디서 잘 있냐? 이유 그러고 쳐다보지 마라. 내 맘도 지금 복잡다단이야. 그나저나 우리 강아지는 요즘 또 이렇게 연락이 없어. 오늘이 저희 큰애비 생일인 거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? 어떡해요. 죄송해요, 할머니. 깜빡했어요. 네? 엄마요? 엄마 지금 큰집 가시려나 봐요. 예, 좀 이따 뵐게요. 내가 거길 왜 가? 나 네 큰집에 갈 만 눈꽃만큼도 없어. 엄마! 몰라, 마음대로 해. 나도 일단 내 볼일 좀 보고 큰집 들릴 테니까. 아빠 다녀오세요. 어, 그래. 저기 큰집에. 안 가. 거기 가려고 준비한 거 아니라고. 이혼 한마당에 큰집 생일잔치는 무슨. 그 말을 하려면 똑바로 좀 알고 해. 우리 나이 이혼한 게 아니라 법원에 이혼하겠다고 신청을 해놓은 상태야. 아직은 숙려기간이라고. 내 마음에서 당신 떠났으면 이혼이야. 우리 둘이 도장 찍고 이혼 신청했으면 이혼이라고. 당신 형의 생일을 내가 왜 챙겨야 해? 왜? 아니 조심이지 못하겠어? 죄송합니다 사모님. 저 호센 집 앞에서 만났어요? 다녀왔습니다, 어머니. 김 부장님 로아스 배송 당장 자르세요. 여보. 내 앞에서 인지상정이 어쩌니 저쩌니 그딴 말은 꺼내지도 말아요. 태영이 엄마가 오늘 집에 와서 어떻게 하고 갔는지 알긴 하세요? 장새벽에 그 물건 오늘 동네에서 호세하고 희희낙낙하고 있길래 본 김에 불러다가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있는데 세상에 그걸 어떻게 알고는 찾아와서 뭐?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. 지금껏 살면서 남한테 해로운 짓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 대가만 착실히 받으면서 살아왔는데 호세 녀석이 그 기집애한테 꼬여서 넘어가고 난 뒤로는 내가 아니에요. 애들이 컸잖소. 어디 머리가 크면은 온전히 내 자식이 되던가? 아무튼 당신, 김 부장, 그 집안하고 연결된 거는 지푸라기 하나라도 다 잘라버려요.
사모님께서 새벽을 완전 쥐물듯했다니까요. 그나마 새벽에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걔를 데려갔으니 망정이지. 아니었다면 새벽이 걔... 새벽에 전화 안 받는데요? 안 되겠어요. 가봐야겠어요. 조카. 네. 안녕하세요. 저 유학 와인바에서 다 같이 예술을 얘기하기로 했는데. 아, 제가 좀 바빠서요. 그럼 다음에. 찬바람이 불어. 원래 미인들이 좀 도도하긴 하지. 호세는? 조카 바쁜 것 같던데? 아휴, 요 오래간만에 만난 동생한테 내 이런 얘기하는 건 쉽지 않지만은 요즘 네 용수 골치 아픈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, 어? 너까지 저 접대처럼 문제 일으켰다가는. 알았어요. 앞으로 형네 있는 동안은 있는 둥 없는 둥 살 테니까. 너도 이제 나이가 마흔줄이야. 너 언제까지 그 유랑 생활하면서 김사깟 흉내 낼 거냐? 일단 새 사업 구상 중이니까 여독 좀 풀다가 동업체 구하는 대로 해외든 국내든 새 둥지를 털려고요. 걱정 마세요. 저도 염치가 있는데 형한테 다시는 손 안 벌려요. 예. 그런데 너희 시어머니는 생일상 준비하다 말고 대체 어디 일한 거냐? 글쎄요. 근데요 할머니, 이 묵 꼭 쏴야 돼요? 마트에 가면 도토리 묵 파는데요? 아이 그 어따 비결을 저리 비켜봐. 어디? 아이고 잘 쏘졌대. 됐어. 이제 불 끄고 틀에다 놓고 식혀. 너희 시아버지가 도토리 묵을 얼마나 좋아하시는데 파는 거하고는 첫째 맛이 틀려요, 맛이. 소영 씨, 나왔어요. 아, 일찍 왔네? 얼굴 표정 왜 그래? 저, 있잖아요. 윤희가. 윤희가 뭐? 아니에요. 다음에 이야기해요. 아, 참 있잖아. 새벽 아가씨. 어머니가 우리 집에 오셔서 데리고 나가셨대. 예? 아, 그게 정말이에요? 아, 그래서요. 그래서 지금 새벽이랑 다 같이 오고 계신 거예요? 예. 아이고, 너 뭐 하고 있냐, 새기. 어서 상 차려라. 상 차리기도 전에 날 좀 물겠다. 네네. 예. 아이고, 애비 벌써 들어오네. 아직 상도 다 안 차렸는데. 아니, 애미는 어디 갔는지 코빼기도 안 보이고. 아무것도 모르는 얘 데리고 손발느린 늙은이가 이렇게 설레발만 치고 있어 지금. 저기 어머니. 어, 애비 얼른 들어와. 애비 좋아하는 도토리 묵 쏘놨어. 아, 들어와. 저 생일 선물 다른 거 받고 싶습니다. 응? 뭐? 여보. 새벽아. 아니, 너, 너. 할머니, 저 왔어요. 아니, 이게 어떻게 된 거냐? 갑자기 얘가 어디서 와? 아니, 이게.